막힌 부분입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덥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예감이 맞습니다. 6월부터 날씨가 더 더워졌습니다. 서울에서 30도 이상 일수를 체크해봤는데 올해는 17일이 집계가 됐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각각 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가까이 30도가 넘은 날들이 더 많은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50도 내외 역대 최고 기록이 확인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약 100개 도시에서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더 더운 걸까요? 역사상 가장 더웠던 2023년이었는데 올해는 더 더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작년부터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올해 작년 들어서 그래프가 온도 그래프가 확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작년부터 시작되면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굉장히 뜨거워지는 지구를 만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 때 우리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제품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폭염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 그러한 기업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구 온난화에도 주목할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1번 에슬레저 의류주입니다. 지금 아무리 더워도 이제 여름 휴가는 가셔야 될 겁니다. 해외여행이 가는 인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또 통계가 나왔는데 잭시믹스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X 코퍼레이션 그리고 안다르를 보유하고 있는 에코마케팅이 대표적인 에슬레저 의류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내외 스포츠 활동 의류 전문 기업이고 이제 수영을 할 때 자외선을 차단하는 래시가드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매출처를 확대하고 있고 아웃도어 의류 품목 확장도 진행하고 있어서 이제 에슬레저 의류주는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데 잭시믹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특히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돌의 중국인 모델 우기를 모델로 내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계속해서 매장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실적 눈높이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피부 미용 관련주 볼 수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 포기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은 테니스 치셔야 하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운딩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만큼은 꼭 선케어 제품을 찾게 되실 텐데 대장주로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풀마 꼽히고 있고요. 또 잉그루드 랩과 AS텍,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선크림만으로 이제 되지가 않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면 모공도 축 늘어지고 피부도 벌게지고 거울을 보면 묘하게 못생겨지신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으로 안 되니까 에스테틱 기기로 또 눈을 돌리게 되죠. 마이크로니들 RF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비올. 넓어진 모공에 영양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창상치료제 OE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TNL까지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균 제품 관련주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더워지고 고온이 되면 이제 위장활동이 저해가 되면서 위장장애가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듀오락과 락토핏, 덴프스, 드시문네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 찾게 되실 텐데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셀바이오텍, 종근당, HPO, 헥토 이노베이션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HPO와 헥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좋은 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잘 참고해 보셔서 무더운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고 투자 아이디어도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머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프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첫 번째 기업으로 삼성 SDI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34만 원대 뚫어내기도 했는데 33만 현재 2,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계속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2분기가 상당히 어닝 쇼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지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생각보다 좀 양호한 흐름들이었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YOY상 이제 매출이 보면 이제 24% 정도 감소하고 그리고 영업 이익에 있어서 38% 정도 감소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선방한 거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캐즘이 상당히 좀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한 실적 악화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흐름들이었는데 요즘에는 모빌리티 쪽보다는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의 셀 업체들이 지금 ESS 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쪽 시장 쪽으로 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매출 증가세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ESS 시장과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도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11기가와트 정도의 시장이었는데 지금 현재 2030년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302기가와트까지 연평균 35%나 성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셀 업체들의 이제 주가 상승 흐름들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좀 들고 나왔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침에 분위기는 좋았는데 장중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좀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좀 일부 좀 매도 물량이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실적 악화에 따른.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액티브한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매도 안 합니다. 제가 오랜 경험상 매도는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좀 패시브적인 자금들이 실적이 조금 저조했다는 부분들 때문에 일부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이제 저점은 충분히 잡을 것으로 이 자리에서 잡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에 따른 이제 상승 추세 움직임들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ESS 쪽으로 해서 좀 납품을 좀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SDI보다 시가총액 3배는 더 많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원계 배터리 쪽을 통해서 ESS 쪽에서 일본 쪽에도 납품했다가 화재가 발생한 적도 있었고요. 미국 쪽에서는 아직 정확한 화재 이슈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국내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삼성 SDI가 ESS 쪽으로는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건이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좀 미국의 넥스트라 에라 에너지라는 회사와 총 1조 원 규모의 ESS 공급을 체결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체결한 건 아니고 체결할 수 있다는 건데 아무튼 체결이 되어서 좀 더 주가 상승 흐름에 좀 더 좋은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표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 SDI를 좋게 보고 있는 거고 빠르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배터리나 전기차 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은 하나를 선택하자면은 삼성 SDI다. 그렇죠. 삼성 SDI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각형의 배터리를 지금 이제 납품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많이 좀 들어가고 있고.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 SDI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M넷입니다. 3,09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EM넷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이 약세로 가다 보니까 이슈 그리고 수급 그리고 실적 이런 세 가지가 받쳐주지 않는 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EM넷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유가 이번에 티몬과 위멘프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대규모 이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이 됐고 이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티몬과 위멘프가 법원에 이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이버가 반사 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고 국내 최대 오픈 사업자인 네이버로 2조 5천억 이상 이 총거래액 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M넷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EM넷은 검색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집행과 그리고 성과 관리, 광고 및 캠페인 관련 디자인 제작 그리고 광고 분석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일본 등의 해외 법인까지도 설립을 해서 이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 유일 5대 매체 공식 파트너
회사이며 네이버의 파워링크, 비즈 사이트, 쇼핑 검색, 브랜드 검색, 신용카드 정보 검색 등의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체 매출의 65.74%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관련주로 엮여서 오늘 장중에 좀 시세를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왔고 거의 이제 시초 가격 가까이 지금 밀린 상황인데 오히려 잘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3,020원부터 2,8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 이제 2,8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시세가 이제 바로 못 가는 거니까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시고 이대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한 3,3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여 이제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3,6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M넷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2,800원대부터 3,020원대까지가 매수 레인지인데 만약에 2,800원대가 무너지면은 시세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게 맞겠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2,800원에서 3,000원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3,300원대까지 보자라고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특히나 테마도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이전에 가지고 오셨고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4% 넘게 상승세. 그때 이제 전해주셨을 때 네, 이제 시작이다 네.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네,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일주일 정도,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아무튼 2주 동안 조금의 어떤 좀 행보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어제부터 이제 정확한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어떻게 보면 LIC 넥스원이라든가 지금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하나시스템이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위 산업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했었고 기본적으로 100%, 200%의 강한 상승 추세를 단기간에 만들어줬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옆으로 행보하는 이제 박스핀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흐름들이었어요.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항공우주를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2주 전에 좀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오늘 한번 더 추가적으로 혹시나 또 제 말씀을 듣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뭐 리뷰 차원에서 좀 가져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실적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일단 저 QOQ 이제 전분기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20%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54%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라크 쪽에서도 수리온이라는 이제 헬기를 하반기에는 좀 수출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FA-50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공격기에 관한 내용들도 보게 되면 이런 지금 현재 수출 물량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16대 정도 공급이 되었는데 좀 하반기에도 16대 정도 이제 공급이 좀 될 거고요. 그에 따른 이제 말레이시아라든가 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속해서 FA-50에 대한 구매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쪽 시장이랑 지금 현재 동유럽 쪽 시장 이쪽에서의 이제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FA-5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총 지구의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어서 지금 운영 중인 비행기가 지금 이제 대략 한 130여 대 정도 됩니다. 130여 대 정도 되면 MRO 사업 쪽에서도 이제 수익률을 좀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주 잔고도 지금 2조 8천억인데 작년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100%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끝날 게 아니라 하반기 실적 또한 계속해서 좀 더 나올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요. 한국 항공우주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4%도 오르면서 5월 달에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지금 현재 거의 한 6만 원 가까이 좀 상승했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전 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추세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하반기에는 좀 기대하셔도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견을 주신 이후로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뚫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함께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